just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y break a backbone. Return of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vering the cash, I never know.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액티브 트랙 있잖아요. 액티브 트랙의 최소 거리, 최대 거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람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보트는 보트로 인식하고, 그리고 차는 차로 인식합니다. 그래가지고 액티브 트랙 할 때 최소 거리하고 최대 거리가 존재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메비3랑 미니3의 액티브 트랙 영상은 마지막 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람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액티브 트랙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서 네모나게 손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드시고 놓으시면은 인식을 해요. 사람이면 사람, 자동차면 자동차. 사람으로 인식을 했고요. 제가 서 있는 위치가 드론이 이륙한 위치예요. 그래갖고 액티브 트랙에 고를 누르고 가장 가까이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인식했을 때 어느 정도로 가까이 올 수 있는지. 최대한 내려볼게요. 이 정도까지 올 수가 있어요. 소리가 나니까 좀 올리겠습니다. 바닥은 1.7m까지 되고요. 거리는 5m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액티브 트랙을 하는데 최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볼게요. 나를 인식하고 알아보고 쫓아올 수 있는 거리는 왜? 놓쳤어. 액티브 트랙 사람 같은 경우는 8m 높이에서 거리가 20m 정도 되니까 사람을 인식을 못했습니다. 피사체 스캔을 켜겠습니다. 제어해 보시면 피사체 스캔이라고 있어갖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거를 피사체를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이 피사체를 확인하고 배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제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아, 잠시만요. 지금 여기 배들이 많아서 요거 배로 인식을 못 해주네요. 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배로 인식하나 봐요. 근데 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제 위치에 있는 배가 잡히면은 거리를 이륙한 위치에서 거리가 나오니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알기가 힘듭니다. 확실하게 액티브 트랙이 배 같은 경우는 좀 힘드네요. 그러면 배는 좀 이따 하고 차부터 해볼게요. 요 앞에 있는 자동차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걸 선택하고 뒤로 해서 액티브 트랙을 실행시키고요. 얘가 알아서 지금 고도를 올리잖아요. 최저 고도가 높이는 9m, 거리는 6m. 더 이상 안 가요. 이 정도 거리가 최소 거리, 제일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 반대로 제일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멀리 가도 인식을 잘 해줄 것 같아요. 30m가 넘어갔고요. 옆에 차로 이동을 하긴 했는데 자동차 여전히 확인해 주고요. 최대 거리는 50m입니다. 50m에서 지금 더 뒤로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아요. 50m가 최대입니다. 최소 높이가 8m고 최소 거리가 5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거리는 50m. 이제 배만 보면 되는데요. 제가 이 자리로 온 이유가 이 배를 잡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 배를 잡고 싶어 갖고 한 건데 이 배를
피사체 스캔을 켰을 때 인식이 안 되는 거는 네모랗게 잡아도 인식을 못 합니다. 피사체 스캔을 하고 최대한 배로 보일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돌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배로 보이게 해주려나? 배 같은 경우는 인식이 되려면 물 위에 떠 있는 배만 가능합니다. 배의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는 좀 이따 배를 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무지 정박해 있는 배로는 안 되네요. 하나 둘 셋. 불안하긴 한데 이거. 불안하긴 한데 이거. 아이고. 제가.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서 가능해요 가능해. 네 저도 가능하긴 하더라고 아까 해봤는데. 쭉 뻗고 쭉 뻗고 하면 돼요. 26 누르고. Home point updated. 뒤로 가, 뒤로. 무서워. 얘 왜 가만히 서 있어? 액티브 트랙을 누른 상태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알아서 좀 움직입니다. 좀 뒤로 가고 아래로 가서 7.1m 이상 올라가 있네요. 더 이상 내려오진 않아요. 수면 위로 내려가는 거는 매우 위험해서 그런지 더 이상 하강은 하지 않고요. 7m 이상은 이하는 내려가지 않고요. 가장 가까이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이부터 보면은 배니까 5m, 5m까지는 가까이 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가장 멀리 가볼게요. 자동차는 50m까지 나갔거든요. 50m까지 갔는데 얘는 더 갑니다. 더 가요, 배는. 오, 굉장히 먼 거리까지 배는 인식을 해주네요. 와. 80m. 90까지 갑니다. 배는 90m까지 피사체를 인식을 해주네요. 이 상태에서 PY 한번 돌려볼게요. 높이는 10m거든요. 보통 배가 10m 이상 되는 게 없겠죠. 없기를 바랄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이 너무 어둡게 나와가지고 노출값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액티브 트랙 거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사체를 인식하는 게 사람, 배,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나중에 자전거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바이랑 자전거. 에어3에 관심 있거나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배가 되나 봐요? 네, 배 돼요. 아니 돼요. 돼요? 네 돼요. 미니 3 프로도 배 인식합니다. 됩니다. 됩니다. 한번 잘 데려가 볼게요. 걱정이다가 스포츠 모드. 센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스포츠 모드를 바꿨습니다. 긴장됐는데? 전 한번 해보니까 네. 이제 긴장 안 되네요. 아 그래요? 네. 긴장될 것 같은데. 아, 더 낮추죠. 더 낮추. 네, 됐어요. 네. 조금 더. 됐어요. 하나. Landing. 오, 용이 무너질 까봐 놀랐어. 그게. 오, 그러기가 이거를 생각을 못했네. 아유. 얘기를 해줘야 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와우. 아, POI는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거? 네. 근데 서클하고 POI의 차이점은 POI는 내가 사람인지 뭐 자동차인지 그런 걸 인식하고 잘 쫓아와줘요. 내가 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틸트가 조종이 되나? 오, 조종이 되네요, 틸트가.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시원한 모습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네비3 프로, 미니3 프로도 여기에서 액티브 트랙을 했습니다.
끝내는 건 왠지 좀 아쉬우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